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산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밥 좀 먹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해가 올라왔어.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야 할 텐데요. 제가 올라갈 산입니다. 저게 여기 어디게요? 오늘 올라갈 곳은 월악산입니다. 여기는 보더감 주차장이고요. 보더감에서 하봉, 중봉, 영봉을 찍고 저는 덕주사로 내려가고 싶은데 차를 지금 보더감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콜택시를 영봉에서 부를 수 있으면 넘어가고 못 부르면 다시 원점 회귀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침 9시 30분이고요. 살짝 싸래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하 6도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발라클라바도 하고 오늘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더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옆쪽으로 갔었는데 올해 이런 게 생겼네요. 하도 코를 마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귀찮더라도 휴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휴지를 쓰는 것보다 코 마시는 게 더 빨라. 이거 시작부터 너무한 거 아니냐? 악산은 악산이요.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길이 돌 아니면 계단이요. 2년 전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면 티셔츠 입고 잠바 그냥 바람막이 하나 입고 그러고서는 이 월악산에 올랐다가 진짜 죽을 뻔했지. 저체온증이라는 말을 그때 실감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식하게 그 면 티셔츠를 이 겨울에 입고 땀을 흘리면은 엄청 축축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영봉에서 밥 먹다가 사망하실 뻔했어요 그때. 오늘은 완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야, 이거 진짜 길이,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이놈의 계단아. 아이고 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 진짜 죽겠네. 이씨 미친 계단들 올라오고 나니까 이렇게, 아이고 미끄러. 나무 뿌리를 지나서 저기에 또 계단이 나오고 초장부터 사람 잡네 완전. 여기는 몇 번을 와도 힘들어. 이 중간에 입은 잠바도 지금 벗은 상태인데 이제 곧 있으면은 이거 뭐 나발이 그냥 다 벗어버릴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시작부터 아주 그냥 땀을 쏙 빼네 저 계단들이. 또 계단이요. 자꾸 같은 게 가는 것 같아. 지금 똑같은 계단을 몇 개째 올라온지 모르겠네요. 이제 슬슬 눈길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눈 좀 볼 수 있으려나? 울파워 양말, 울파워 내복, 울파워 이거 발라클라바까지 내가 아주 동계형이란 동계형은 울파워가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싹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은 상태인데 걸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겁내 따뜻해서 그런 건지 더워. 울파워는 단점이 하나 있어.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싹 벗고 내복만 입고 다녀야 돼요 지금. 오늘 시꺼먼 거 입고 와서 내복인지도 모를 거야. 아니 이걸 짚으니까 좋기는 하네. 어떻게 스틱들 하나 협찬 좀 해줘봐요. 좋은 거로다가. 요즘 그거 있잖아, 두랄미늄인가? 두랄루민?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씨. 그런 걸로다 하나 협찬 좀 해줘봐요. 2.4km 한 1.7km 왔나?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길이 이 지랄인데 어떡하지나. 함수 봐 여기. 이게 길이 맞기는 맞나? 이 사람들이 밟은 자국이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맞는 것 같아. 상고대! 상고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해발 몇 미터요? 아이고 씨, 더 올라가면 더 예쁘겠는데요? 아주 오늘 여기 월악산에 안 오고 원래 연인산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월악산 오길 잘했네. 근데 미쳤어 계단. 어떡할 거야?
야, 파란 하늘이랑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학원 가는 길인데, 바람 분다. 지금 눈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낮게 깔려있어서 지금 저기 충주호가 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 충주호가 좀 하늘이 열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진짜 보이면 너무 예쁜데. 첫 번째 전망대를 이제 시작으로 내리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 중간에 이산은 계속 이렇게 뒤를 보게 돼 있어요. 뒤가 너무 예뻐서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산이에요. 월악산 아주 잘 왔습니다 오늘. 아니 오늘은 하봉까지 가는데 내가 할 말이 많네. 그냥 하봉까지 가는 중에 더럽게 힘든데 이렇게 갑자기 예쁜 뷰를 보여주니 할 말이 많아 내가. 아유 잘 왔어 오늘. 월악산에는 그 하봉 정상석가 없어요. 표식이. 근데 중봉에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가보면 알겠지만 방금 요 부근 어딘가 하봉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중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뻐. 미쳤어. 진짜 너무 이뻐. 겨울이어도 좋네. 보여드릴게요. 이봐. 여기 중봉이고 저게 이제 영봉이거든요. 와 미쳤지. 너무 이쁘지 않아? 중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짜잔. 짜자자자잔. 아니 한라산에서 못 본 눈을 여기서 보다니. 예쁘네. 예뻐. 일단 가죽장갑은 더 꼈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유 여기도 다 이게 눈이 좀 묻어있어가지고 미끌미끌해. 아이고 장관입니다. 아니 이거 눈 올 때 월악산 올만한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잘랐었으면 그랬어야지.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저기 영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은 이게 중봉. 뭐야 여기 중봉 아니야? 그럼 저기 영봉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중봉이고 그 뒤에가 영봉인가 보네. 아이고 잘못 알았어. 가면 되지 뭐. 체크. 저기 보이는 중봉으로 가기 위해서 왜 내려가고자 빠짐 또. 어이구 한테 내리막이 무서워 난. 우와 저 나무의 상고대가 바람 때문에 다 저쪽으로 향해 있어요. 기가 막혀. 원래 월악산은 저 뒤쪽으로 충주호가 엄청 이렇게 굽이져서 멋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맛에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오는데 오늘은 이 상고대 덕에 날씨가 안 좋아서 저기 충주호를 못 보는 거를 좀 감안해주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 아유 이쁘다 이뻐. 근데 이게 구름 속 안에 있어가지고 풍경은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고대를 볼래 풍경 볼래 이렇게 하니까 풍경 보는 날 하루 오고 상고대 보는 날 하루 오고 그러면 돼. 여기 올라가는 길도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눈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아니 돌이 어떻게 이 사이에 이렇게 꼈냐. 이 사이로 보면 되게 멋있는데 오늘은 별로 잘 안 보인다. 방금 요 돌틈. 여기 그냥 이거 계단 없었던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어떻게 다녔었고 여기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아이고 돼지는 거지 뭐. 다 와가나? 중봉. 우와 이쁘다 이거. 오 예뻐.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엄청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와서 많이 춥지도 않습니다. 여기 코만 시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여기 스키가 차가지고 얼더라고. 와 진짜 이쁘다.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아 뭐야 한라산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지금. 이쪽이 더 이쁘다. 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씨 야 씨 여기 중봉 아닌가? 여기? 아 어디 여기 중봉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근데 왜 아무 표시가 없는 거야? 영봉만 제일 높은 봉우리만 쳐주는 건가? 1km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저기 충주호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데 아쉽네. 근데 눈 때문에 안 아쉬워. 지금 너무 괜찮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너무 괜찮지 않아? 와 미쳤다 미쳤어 진짜. 겨울왕국이야 완전 겨울왕국. 1km만 가면 된다. 무시 이거 얼음이요? 어이구 씨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점점 겨울왕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휴 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멋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뿌해. 카메라가 맛있었나? 겨울왕국입니다. 예쁘다 예뻐. 한라산보다 눈을 지금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영봉인 것 같아요. 영봉인 것 같아. 아, 이 반대쪽. 아니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고 영봉 올라가서 보여드릴게.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영봉 도착했습니다. 월악산 영봉 천국 1097m입니다. 저 여기 보더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더감. 아유 나도 빨리 추우니까 얼른 이거 어 뭐야 뭐야 빨리 이거 찍고 그리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저쪽에 이제 정상석이 있고 이쪽으로는 뭐 식사할 수도 있고 그런 이렇게 좀 넓은 데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뷰가 아 아쉽긴 하다. 근데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아쉽고 이거 내가 이제 눈구름 때문에 아쉽고 이렇다고 해도 오늘은 뭐 설사한 느낌 제대로 받았고 뭐 좋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서운하다고 하면 안 되지. 자 여기 영봉의 360도 컷을 보여드릴게요. 저기 뒤쪽으로는 소백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짠. 자 여기는 우리 약간 입증하던 데고요. 쭉. 어 어지러워 씨. 화면을 보고 움직였다가 어지러워 죽겠네 아주. 체크. 자 지금 저는 여기서 원래 덕주사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보더감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덕주사에서 택시를 타고 보더감으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콜택시가 전화를 안 받아. 오늘 2일이어서 쉬나? 그런 법이 어딨어. 근데 하여간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덕주사로 내려가지는 못하고요 다시 영봉에서 지금 중봉 하봉을 찍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 이제 월악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뭐 긁히지가 않아 얼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요거를 자막으로 넣어드릴까요? 와 지금 영봉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기 저기 중봉 지나서 저기 하봉 있는 대로 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어휴 좋네. 이쪽에서 내려갈 때도 좋고 이쪽으로 올라올 때도 좋고. 아유 여기는 내려가는 게 더 멋있네. 아 어떡할 거야 저거? 너무 멋있다 진짜. 산화초 같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멋있잖아 이거. 대박 사건. 저희가 중봉 쪽인데 이 중봉 쪽 뒤에 이제 충주호가 보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많이 걷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경도 엄청 보일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 건가? 저기 영봉에서 지금 중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극과 극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엄청. 아유, 지금 여기만 딱 눈구름이 있네? 우!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여기만. 미쳤어. 어,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어, 갑자기, 지금 햇빛 보이세요? 하늘이 파란데, 눈구름이 갑자기 와가지고 눈을 막 뿌리고. 여기 중봉 왔는데, 아, 이 비구름이 갑자기 따라와가지고, 시야가 많이 안 탁 트였네. 아씨, 좀 더 내려가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요? 갑자기 눈구름이 막 나를 따라왔어. 어우, 바람이. 어우, 얼굴 찢어질 것 같아. 어우, 추워, 추워. 모자도 막 벗어질러. 어우, 추워, 추워, 추워. 멋있는 거 아니냐고요. 얼어 죽겠어도 멋있는 거 멋있네. 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다른 길을 오는 느낌이에요. 어쩜 이렇게 영봉에 올라갈 때랑 영봉에서 내려올 때랑 이렇게 다른 느낌일까? 아무래도 집에 가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와, 진짜 눈꽃 짱입니다. 아유, 여기가 아까 그 눈구름이 저 여기서 이제 뭐 온 거였나 봐. 아까 올라올 때랑 다르게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아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산악회에서 많이들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있기는 하네요. 자, 여기가 하봉 주은 아닌가? 여기 그냥 전망대인가? 하봉은 지났나 보다. 아, 여기 전망대. 여기서 하늘이 딱 열려있을 걸 기대했는데 하늘이 눈구름 때문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까 아침에 봤을 때보다는 훨씬 잘 보이죠? 아이고, 두 마리 토끼를 완전 동시에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기 충주호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 요 돌멩이, 아니 돌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이런 어떤 바위 같은 게 샌드위치 같이 생긴 거, 이 책장 같이 생긴 요게 이제 나오면은 나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머, 이거 굵어서, 어머, 신기반기, 대박 사건. 이거 봐요. 어, 이렇게 생긴났다. 커. 어, 나 이 고드름을 진짜 얼마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 보더감 쪽으로 올라와 보신 분은 요 다리 알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다리만 지나가면 보더감입니다. 월업산은 엄청 빡센 산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엄청 안 빡센 산도 아니야. 그리고 오늘 눈도 많이 왔고요. 어, 나름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산세를 이 눈 구경하느라고 제가 경치 감상하느라고 오늘은 중용소리를 안 했는데 안 힘들진 않았어요. 역시 힘든 거는 악산은 악산이니까 힘들었고 오늘 산행거리는 4.1km씩 왕복을 했으니까 8.2km 딱 5시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산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